다양한 장르에 쓸 수 있는 예쁜 기타. 그리고 실제로 좀 커 보이지만 넥이나 이런 데 뒤뚤레도 상당히 좋아요. 손이 컴팩트하게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이기 때문에 예쁘고 좀 존재감이 확실한 기타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Gear Times. 네, 아름다운 디자인의 에피폰 세미알로입니다. 네, 에밀리 울프라는 아티스트 모델이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번에 시그니처 모델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아티스트인데요. 네네. 에밀리 울프. 오늘 이 기타 모델은 하얀색 기타라서 에밀리 화이트 울프 쉐라톤입니다. 아, 쉐라톤이요? 네, 쉐라톤 모델. 쉐라톤 모델인데 그 우리 데이브 그롤 시그니처에서 볼 수 있는 저 그죠? 다이아몬드 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에밀리 울프는 텍사스주 오스틴의 싱어송라이터 및 기타리스트로 활동 중인 아티스트고요. 락앤롤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 유튜브에서 이제 찾아보면 에밀리 울프라는 채널이 있는데 사실 막 인지도가 막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5,000명입니다. 구독자. 동영상 22개 올라왔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막 뭐 유튜브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지금 영상 개수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좀 더 활동을 본격적으로 많이 하시면은 뭐 쭉쭉 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볼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동영상에서 지금 인기 순으로 해보면은 에밀리 울프의 아타 블루스라는 2016년에 나온 싱글곡이 5만 회로 지금 현재는 가장 인기 동영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곡들을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혼자 작업하는 거, 기타 치는 거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에밀리 울프 시그니처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08만 9천 원이고요. 이쁘게 무지하게 예뻐요. 네, 네. Made in China. 네. 전장은 108cm, 무게는 3.77kg, 두께는 42에 조감으로 하면 한 51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12프렛 뒤뚤레는 76으로 뭐 여성 아티스트 시그니처라 그런지 조금 컴팩트한 느낌이 있어요. 네, 탑은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에 여기 스펙지에는 글로스라고 써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글로스가 아니거든요. 한 반 광 정도. 네, 네. 앞에는 매트고요. 네, 앞에는 거의 뭐 무광이고요. 뒤쪽에는 사틴보다도 사틴보다 조금 더 광이 있는 정도. 그렇다고 해도 글로스는 아닙니다. 반딱반딱하진 네. 않아요. 넥 역시 글로스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나 바디랑 똑같은 약간, 질감이고요. 네. 60th 슬림 테이퍼 C쉐입 넥입니다. 그로브 오토매틱 18대 1 기어비 튜너 골드 버튼이고요. 너트는 그라프텍의 43mm 너트. 네. 스트링 게이지 010 올라가 있습니다. 인디언 로럴 지판은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이고요. 에피폰 알리코 클래식 프로 험버커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에피폰 락톤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팬더고요. 트윈링 월고요. 그런 거리네요. 네, 그 아래쪽에 저음이 풍성한데 위쪽에 하이도 그러니까 이렇게 저음이 있고 위에서 이렇게 한번 들리는. 그죠, 그런 그런. 제가 봤을 때 그 이 줄 울리는 소리들과 픽업에서 숨 됐을 때 이 서로 싸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 좀 있네요. 그런 느낌이 많은데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뭐래지 그 앰프가 지글지글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개인 잘 나올 것 같네요. 네. 그죠, 그죠. 그 여성 아티스트인데 힘은 무지막지하게 세요. 그러게요. 엄청 타이트한 사운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샬로요? 네. 더 그런 그런 더 그런 그런 하겠죠.
그 로큰롤을 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 출력이 좀 세다 보니까 일단 기타 기본적으로 좀 부스팅이 좀 살짝 돼 있고 네. 그리고 오히려 약간 더 좀 빡센 거를 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 좀 그런 느낌이 네.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나네요. 네. 좀 약간 뭔가 브리티시를 되게 미국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집에서 막 억센이랑 억센을 다 하시는 아가씨 아닐까?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사냥하고 그런 느낌. 어, 네. 어 되게 억센. 그죠 그죠 그죠. 생긴 거랑 완전 달라요. 가성비 좋은 할로 그냥 예쁜 세라톤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쉐라톤류의 이런 기타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네. 그냥 그런 느낌으로도 구매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초명 드릴게요. Cowgirl in the Sand. Cowgirl in the Sand.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QWER이 이 기타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QWER의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QWER의 기타.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쁜 어떤 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아름다운 느낌의 외관에 대비해서 소리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관은 되게 아름답지만 사실은 성질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름도 그렇기도 하고요. 하얀 늑대. 하얀 늑대.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7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26,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8.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6. 76, 77, 78 해서 평균은 77점이 나왔습니다. 와, 요런 기타를 사셔야 되는데. 아주 좋아요. 네. 지금 뭐 전체 다 해서 다 25, 15, 15, 15를 넘고 그리고 그 평균 점수 75점 넘는 아주 좋은 기타죠. 아주 좋은. 네, 아주 좋은 기타. 지금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아티스트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또 지금 평가가 상당히 네. 다이아몬드로 아주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같아요. 뭐랄까 초보자 1964야? 아 초보자 64335. 네. 그 이게 아무래도 세미알루 기타들이 가격대가 높잖아요. 네. 뭐 좀 웬만한 좋은 브랜드 살려면. 근데 이제 요 가격이면 부담도 많이 없고, 예, 그리고 소리가 일단 힘이 세니까 어디 가서 빠지진 않겠다. 얘가 이제 애초에 피지컬이 좋으니까 소리가 좀 애매한데 이 소리는 안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록 밴드를 하든 뭐 재즈 음악을 하든 뭐 블루스를 블루스를 하든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양한 장르에 쓸 수 있는 예쁜 기타. 그리고 실제로 좀 커 보이지만 넥이나 이런 데 뒤뚤레도 상당히 좋아요. 손이 컴팩트하게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이기 때문에 예쁘고 좀 뭔가 존재감이 확실한 기타를 가지고 맞아.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밀리, 화이트 울프, 쉐라톤 같이 보셨고요. 네, 유튜브 지금 이제 5,000명이신데 좀 번창하기를 바라면서 네.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에브리데이 기어타임스!